북유럽의 노르웨이인가 어디 교도소는 섬인데 휴양지도 그런 휴양지가 없더라고요. 섬 하나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해도 돼. 거기 도서관도 있고 뭐 다 있어. 시설이 너무 좋아. 야, 우리나라 어디 리조트보다도 좋더라고. 와, 노르웨이. 부러웠어요, 여기? 아니, 그거를 교도소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그거 그림만 보여주면 누가 보면 야,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을 거예요. 그래요. 이런 일이 이태리에도 있나요? 뭐 그럼요.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런 아동학대라는 거 다 있고 국적이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부모들이 공분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자, 지금 그 저희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. 네. 이탈리아 영상이에요. 이탈리아 유치원인데 아 저기도 이제 억지로 밥을 먹이려는 아, 두 명의 여교사님이 계시네요. 입을 억지로 벌리고. 벌려가지고. 아이 뺨을 때리네요. 강제로 먹이고 있는데. 어머. 자, 이번에는 또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네요. 아, 불을 또 껐어요. Questa donna si chiama Anna Laura Scudero e per anni ha maltrattato insieme a quest'altra donna. Oh, che sotterre ne vi? Ah, già, ora non è vero. Oh, ma morire. Cioè, Yoram. Cioè, che usa per il tuo posto qua, tende. 이태리가 훨씬 우리보다 이 양형 기준이 세요. 한국 사건이랑 아주 비슷한 거였죠. 네, 아이고 밥 먹여주던 갖추고 그랬는데 1년 반 실형 1년 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다른 교사 5명 다 받은 거예요. 여기 네. 요리사까지. 같은 공간에 있었던. 그러니까. 같은 공간에서 고발을 안 하고 그렇죠. 말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특별히 때린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공범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기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는 것 같고요. 예. 그러면.